4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 앞 주차장에서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가 열립니다. 다양한 액티비티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로 교육관 앞 주차장 이용 제한에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5월 10일 수요일 골드 교구가 좌슈아 트리 국립공원과 팜스프링으로 시니어 봄 소풍을 떠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시니어께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영성집회로 예배드립니다. 오는 5월 둘째 주 금요 영성집회는 패밀리 월십으로 모든 교육부서 자녀들과 사랑집불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14일 주일 예배 시 교육부 DT, 새일꾼반, 16기 제자반, 16기 사역반, 새일꾼반 인도자반 졸업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훈련을 잘 마치신 모든 훈련생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20일 오후 1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및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친교하며 기금 마련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주간 총 11명의 새가족께서 멤버십 클래스를 수료하셨습니다.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만남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 멤버십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부사랑의 교회 가족 공동체의 멤버가 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